여자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는데 참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목소리도 좋고 참그 아나운서는 특이한 사람이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한참 갈 때까지 그냥 들었어요. 다 내리기 전에 사실 그게 저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핸들을 딱 뭐? 막 깜짝 놀라죠. 확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숨을 못 쉬어요. 막 놀래가지고 택시비를 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기어이 또 드리고 그날 벌어서 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택시비를 안 내고 많이 얻어 야, 연예인 DC 받으셨네, 선생님.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오프닝에 자기 이름을 대지 않습니까? 하죠. 정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목입니다를 듣고 스님인지 아나운서인지 아, 스님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안녕하세요. 정목 스님입니다 이러지 않죠. 자기를 돈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차 한잔의 선율 정목입니다. 정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닝. 다시 한번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 한잔의 선율 정목입니다. 정목 아나운서가 나왔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성이 정이고 이름이 목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뭐 그 우리가 뭐 ARS 성금 모금 방송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TV 라디오 통틀어 가지고 최초로 성금 모금 방송을 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성금을 걷어 갖다 주는 식이니까 다른 방송사에서 와서 보시고 그거 다 망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남을 돕는 프로그램, 울리는 프로그램은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매주 하는 게. 그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매주마다 하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4월 5일 식목일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을 듣고 막 운전하고 가던 택시 기사님이 그날 벌은 돈 전액을 다 갖고 바로 방송국 앞에 차를 대놓고 성금을 가져오고. 그때 뭐 제작진 특명이 정목 스님을 울려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 성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연이 절박하니까 하다 보면 제가 목이 메이죠. 그러면 이제 울먹울먹하면 제가 생방인데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침묵의 시간이 흘러요 잠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방송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쵸. 스님이 울고 있구나. 그러면 그 주는 성금이 두 배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작진이 야 스님 울려 무조건. 자 지금 힐링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스님 이런 분위기도 괜찮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자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현대병이라고 그러나요? 마음의 병이 점점점 이렇게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힐링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화두. 선생님, 이 힐링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힐링이라는 건 사실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자동차 바퀴가 휙 지나가. 그럼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흙탕물을 가라앉혀 보겠다고 손으로 가서 빨리 가라앉아, 가라앉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혜진 씨? 더 흙탕물 되겠죠. 그럴 때는 웅덩이 물 옆에 잠시 가만히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거운 흙과 무거운 낙엽들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자연적으로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내 모습도 온전히 비춰볼 수 있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영양가도 없는 수많은 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 감정들 그 감정들을 잠시 그대로 고요 이 두는 거죠.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거든요. 이게 힐링은 자체 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힐링은 그러니까, 자체 정화. 그리고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죠, 요즘.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낮에 해도 쨍쨍 나고 이러는데 맨날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으면 뭐하니? 얼른 밖으로 나와라. 그럼 병도 고쳐지잖아. 이게 사실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전혀 조언이 안 돼요. 병 더 심하게 걸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서서 바라본 형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서 갑자기 전 재산을 다 잃었다. 고뇌하는 사람한테 야 리어커를 끌어도 풀칠은 하지.
그 보험 못 한다고 그러니 이런 게 조언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말은 오히려 더 가시돋침.